되었습니다. 오늘 새날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 품에 잘 오셨습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목소리도 조금 아직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좀 잘 괜찮죠? 네. 혹시 여러분 도도새를 아십니까? 도도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는 부르쭉하고 날개는 작고 다리는 이렇게 땅을 걸을 수 있는 이게 뒤뚱뒤뚱하는 그런 새 모양입니다. 이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도 이 도도새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도도새는 지금 현재 멸종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동쪽의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서식했던 이 새인데요. 원래는 날 수 있었던 새인데 이 모리셔스라는 곳이 너무 천혜 자원이 풍부해 먹이가 너무 풍부한 데다가 이 도도새의 천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날기를 포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아예 나는 방법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걸어대. 그래서 15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모리셔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도새가 여기 있었는데 보니까 날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천적이 없으니까 무서운 게 없으니까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그걸 잡아가지고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이게 도도새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 1681년에 마지막 도도새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 도도새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날아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않는 이 이상한 새를 멍청하다 또는 바보 같다 그래서 도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포르투갈어로. 그래서 도도새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새, 멍청한 새 뭐 그런 뜻입니다. 도도새요. 이렇게 나는 법을 잊어버린 도도새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현실 속에 갇혀서 꿈을 잃어버리고 날개를 포기한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도도새의 법칙 혹은 도도새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 이게 뭐냐 하면 날개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비상할 수 있는데 현실에 너무 치우쳐서 날개를 포기해서 꿈과 소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낙심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극을 도도새의 비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비상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날기를 포기하는 신앙인은 마치 옛 이스라엘과 같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날기를 꿈꾸고 비상하기를 꿈꾸는 그러한 신앙인은 결국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의 축복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께 속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2020년도에는 이런 영적인 비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도도새와 같이 날기를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도도새가 되지 맙시다. 2020년 비상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2020년 여호수아 강의 약속의 땅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3주간에 걸쳐서 미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복습을 하면 첫 번째 미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과거와 결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라 그랬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도전하라 그런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요. 그건 무슨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결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미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의 축복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예, 미래의 축복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축복을 남기는 삶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게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걸 꿈꾸는 것은요, 영적으로 거룩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는 항상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영향력,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괜찮은, 나 혼자 잘 사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은 책략이라고 불러요. 그건 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참된 꿈을 꾸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몇 살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네, 80살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몇 살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몇 살이에요? 네? 몇 살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 포로 시기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에도 그 역사의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왕조를 통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을 열었던 시기가 BC 1050년 봅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다윗이 BC 1010년에 다윗 왕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이 BC 970년에 즉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솔로몬이 BC 주전 970년에 즉위를 합니다. 근데 그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런 단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째?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째? 4년째.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즉위하고, 즉 주전 BC 970년에 즉위해서 4년째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러니까 BC니까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BC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가, 성전 건축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되는 해냐면 48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추적해 보면 출애굽한 연대는 BC 1446년이 됩니다. 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일단 그래요. 1446년에 출애굽을 해요. 근데 사사 시대를 보통 34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050년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050년에 시작하고 나서 340년 사사시대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1390년의 사사시대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몇 년도에 죽었냐 하면 BC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습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어요? 110세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주전 1390년이 110세니까 여호수아가 태어난 해는 110을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1500년이에요. 1500년. 자, 그러면 출애굽한 시기가 주전 1446년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나이는 54세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은 80세에 여호수아는 몇 살이에요? 54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따라서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54세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모세가 120살에 죽고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는 몇 살입니까? 94세예요.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 이때의 나이를 94세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고 여호수아는 엄청 젊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된 여호수아는 오히려 모세가 부름받은 때보다 더 늦었어요. 94세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지내도 되는 나이예요. 뭐 더 이루어야 될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나이를 뛰어넘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94세의 다음 세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다음 세대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꿈을 꾸면 다음 세대고 꿈이 없으면 옛 세대인 거예요. 94세의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가 몇 살인데? 94세인데. 갈렙은 더하지 더하지.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발견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데요. 오늘 2절이에요. 2절 잘 보세요. 2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건 지난 시간 얘기한 거 지금부터 중요해요. 내가 그들 곧 누구에게 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요, 너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 땅을 건너가면 나 너에게 이 땅을 줄 테니까 너가 저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땅을 차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즉 광야의 세대가 아닌 새 세대에게 주도록 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미래를 꿈꿨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땅을 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땅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꿈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 너의 마지막 생애를 불살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94세의 몸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나눠줍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꿈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만을 위한 꿈을 꾸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삶을 남겨주는, 축복의 땅을 남겨주는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뭐예요?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물론 아직 조금 남아있는 지역들은 나머지들은 너희들 정복하도록 해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부분의 것들은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을 꾸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좋은 땅 받는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미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미래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미래. 여러분, 그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들은 자기만을 배불리기 위한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 바로 그게 참된 꿈꾸는 자의 특징이고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제일 좋은 지역, 제일 좋은 땅, 제일 넓은 땅, 제일 비옥하고 광대한 땅을 내가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을 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줍니다. 그리고 5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그 성읍이에요. 그 성읍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예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이 딤낫세라는 이 세겜으로부터 서쪽으로 27km 떨어진 지역이에요. 비옥한 지역이 아니고요. 척박하고 황량한 지역입니다. 산지예요. 여호수아가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나는 이만큼을 받아 누려야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꿨던 꿈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무엇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거를 보는 것이 여호수아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작은 성읍, 척박하고 황량한 성읍 그 지역만 받아서 거기를 개간하고 거기에 스스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보면 그 딤낫세라의 장사가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내가 누리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4세의 나이로 요단을 건너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 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꿈꾸는 자의 특징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는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한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들, 후손들,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 은혜를 나눌 그것들을 바라보며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가 언론에서 영화인 그 신영균 씨에 대한 그 기사를 좀 읽었습니다. 신영균 씨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올해 92살 되신 원로 영화인입니다. 그래서 명보 아트홀 또 제주의 신영 영화박물관 등 한 5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재산을 본인이 영화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영화 발전 그리고 영화인들 후배 양성을 위해서 그것을 다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인들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60년대 70년대 1년에 30편씩의 영화를 찍으면서 이렇게 재산을 모은 것들을 이제 후대를 위해서 쾌척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흔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신영규 씨가 쓴 성경책이에요. 다 낡았고 거기에 이렇게 쫙 줄이 쳐 있고 빼곡하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죽으면 내 관 속에는 그냥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십시오. 내 모든 것들은 후배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다 내가 드립니다. 이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진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배불리겠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참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영규 씨. 그래서 이렇게 많은 후대 영화인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고 후대를 길러내 후대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영균 씨에게 축복을 주신 거야.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량도 주시는 거예요. 나만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얼마만큼은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가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94세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문성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우리가 20년, 30년, 40년을 삽니다. 지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94세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아직 청춘이다. 그래서 우리 포에버에 맨날 하면 우리는 청춘이다, 영원한 청춘이다, 맨날 그 구호 외치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축복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삶이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젊은 분들 계세요. 우리 젊은 분들,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 미래를 꿈꿀 때 나를 배불리려고 하는 꿈을 꾸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를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물려주고 남겨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의 땅 약속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음의 후대에까지 아름다운 것들을 물려받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을 남기는 사람이 됩시다. 94세 여호수아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꿈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현실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꿈을 자꾸 포기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세 때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을까요? 94세의 여호수아 앞에 현실은 그다지 밝지는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아 힘든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뭐와 관련이 있냐면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특세 때도 많이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는 꿈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삽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날개를 포기하는 도도새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꿈을 방해합니다. 나이 때문에 안 돼. 환경 때문에 안 돼. 현실 때문에 안 돼.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이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미래는 나약한 마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축복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인생의 노년을 다룬 그런 그 EBS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노년에 정말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쭉 이렇게 했는데 그 특별 기획 프로그램의 내용을 글로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100세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화가이자 작가인 타샤 튜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동화 작가예요. 그래서 동화에 들어가는 사파를 이렇게 그립니다. 젊을 때부터 그 사파를 그려서 그 사파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모아서 56세 되던 해에 미국에 있는 버몬트주에 30만 평 되는 그 버려진 황무한 토지를 삽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 황무지를 사고 꾸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꿈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황량한 땅을, 그 넓은 땅을 정원으로 아름답게 가꾸냐.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타샤 튜더는 꾸준히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정원을 계속 가꿉니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꿉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난 70세 때 그 정원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 정원에 와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타샤의 정원입니다. 그럼 타샤의 정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엔 레스토랑 이름으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바로 미국 버몬트주에 있어요. 한 여인이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것을 일궈냈어요. 70이 될 때 그 정원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행복을 누렸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행복을 꿈꾸고 하나님을 찬양. 이 타샤 튜더는 92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70세에 오픈하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22년을 더 살면서도 계속 정원을 가꿨어요. 그녀가 죽고 나서도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정원 가운데 하나. 수많은 후대들이 누려요. 여러분, 꿈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저 나 즐겁기 위해서, 나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후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요. 제가 특세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전교회 시절에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수많은 헌신된 분들이 헌금을 하고 자기의 집을 해서 전세로 내려가고 이러면서 여기를 한 거예요. 여기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저 건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들 계세요. 우리 선배들 가운데. 그럼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꿈꿔야 돼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더 나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그 선배와 같이 94세의 여호수아와 같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는 곳마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배운 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계속하는 전쟁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몸이 부서져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쉬었나? 안수 받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지. 특세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는 바로 우리의 후손들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새해 우리는 전인 미답의 길을 걸어갑니다. 새날은 우리에게 소망도 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꿈꾸며 나아간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래를 꿈꾸며 아름다운 후대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2020년 우리 거룩한 문 성문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2020년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94세의 여호수아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여기 한시영 장로님도 계신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우리의 후손들이 더 아름다운 것을 누리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여호수아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을 남기는 삶,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지닌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대대손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읽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94세의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그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배부르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물려주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드리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꿈을 계속해서 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을 남겨주는 삶, 꿈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신 그 예물